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비오건이라고 합니다. 2018년 7월 19일인데요. 아,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어마어마한 날씨입니다. 정말 비한 방울 올 기미가 안 보이고, 연일 기온이 거의 뭐 40도에 육박하는 체감 기온상 그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그 암호화폐 관련해서 동영상 하나 불현듯 좀 찍어보고 싶었습니다. 어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던 그 스타더스트 코인, 저 이틀 캤는데요. 이틀, 베가 64, 베가 64, 뭐 AMD 그래픽카드 한 장으로 한번 그냥 재미삼아 돌려봤는데, 이틀 만에 여기 보니까 지갑에 들어온 게 554만 개 들어와 있습니다. 554만 개. 캐는 손맛은 있네요. 재밌습니다.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그 차트들이 그 보시는 것처럼, 긴 하락의 쌍바닥을 찍은 것도 많고요. 1달러 하고, 좀 우상향으로 다시 돌리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 모양새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코리아 프리미엄, 그쵸?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들이 전 세계 그 거래되는 평균가보다도 더 비싸게 형성되는 가격이요. 그런 어떤 트렌드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역프리미엄입니다. 역프리미엄. 한국의 비트코인들이, 비트코인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암호화폐들이 어때요? 오히려 가격이 낮아요. 세계 평균가보다도 낮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비트코인도 오늘 보면은 837만 7천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업비트는 830만 원밖에 안 돼요. 오히려 가격이 낮죠. 그래서 아마 이게 오히려 더 나은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먼저 업비트 이 종가선 거래소의 이 차트를 통해 가지고 현재 코인들의 이 라인 차트를 한번 기록으로 좀 남겨놓고 싶었습니다. 자, 먼저 이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인데요. 여기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상 보시다시피, 네, 드디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났네요. 네, 이 트렌드 라인, 슈퍼 트렌드 라인을 검정색의 비트코인 일봉 이 종가선 라인, 그렇죠? 라인이 강력하게 골든 크로스를 냈습니다. 매수 신호가 떨어진 거죠? 예, 좋은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그때가 언젠고 하니, 4시간상으로도 7월 16일, 7월 16일 어제였잖아요, 그죠? 1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골든 크로스가 났고, 일봉 라인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골든 크로스가 언제 났나요? 일봉 기준으로 해가지고도 예, 마찬가지로 7월 16일 기준 해가지고, 어제자 기준 해가지고 일단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올라왔죠? 그래서 매수 신호가 여기 보시면 위를 향한 삼각형, 파란 삼각형 다섯 개가 매수 신호입니다. 일봉상 매수하는 시그널이 나왔다는 얘기겠죠. 쌍바닥 670만 원대, 그리고 700만 원 초반대 바닥을 높인 엉덩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가 좀 바뀌나요? 자, 일봉이 넘어갔으면 이제 주봉인데, 주봉은 아직 멀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그 슈퍼 트렌드 라인하고, 라인상의 그, 주봉상이요. 갭은, 슈퍼 트렌드 라인상의 가격은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직 여기 이제 가격이 많이 낮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과연 올지 한번 또 지켜봐야 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골든 크로스 나왔습니다. 자, 에이다. 아, 네, 에이다도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자, 일본에서 이제 사금이 사실은, 좀 대거 유입될 기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세계 어떤 그 크립토 커런시, 전체 마켓 캡이 다시금 볼륨이 붙어서 살아나려면은, 바라볼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인 것 같아요, 일본. 다시 일본계 자금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일본 아줌마들의 자금이죠.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강남의 아줌마들이 무섭잖아요. 강남에 주식 올라갈 때 보면 그렇죠. 일본에도 그런 이제 그
여사님들이 무서운데, 그 여사들이 뭉칫돈을 집에 쌓아놨던 예금이라든가 뭉칫돈을 들고 와서 암호화폐를 사는 순간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따라서 A다. 일본이 사랑하는, 그렇죠, 일본의 무슨 뭐랄까,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는 A다가 비트코인 거의 두 배 이상의 거래 대금을 업비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보세요. 비트코인은 610억 거래 대금인데, 반면에 에이다는 약 1,5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거래 대금이 이렇게 일어나, 바닷권에서 일어나는 것은 좋은 징조긴 한데, 왜 하필 에이다인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에이다, 일본의 그 SBI, 소프트뱅크 인베스트죠. 그 산하에, 에서 또그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범을 시켰고, 그래서 이제 그 기존의 금융권들, 그리고 벤처 투자자들, 막 이런 어떤 제도권에 있던 큰 손들이, 예를 들면 영국이라든가 뭐 미국, 스위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 그래가지고 여기 보세요. 일본은 심지어는 암호화폐 핀테크 대응 위해서 금융청을 개편한다 그래. 금융청을. 정부 조직을 바꾸는 거예요. 암호화폐나 이런 핀테크 부분에서 앞서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부 조직을 바꿉니다. 정부 조직을.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 시스템을 어디를 따라가요? 메이지 유신 뭐 그런 거 보면은 나오죠. 일본의 어떤 그 금융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어떤 뭐 군대 체제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은 어딜 따라갑니까? 영국을 따라갑니다. 영국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 어떤 미디어에 보니까 영국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선두주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 영국,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한 나라로 봐야 되는데, 영국, 미국이라는 나라는 언제나 전 세계 어떤 자금의 흐름, 금융을 선도하는 나라들이죠. 이쪽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뭐, 핀테크 분야에서도 모르건데 가장 앞서 있고 리딩을 하는 나라는 영국과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영국과 어떤 미국을 추종하는 일본은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발이 빠르다. 따라서 여기 뉴스에 나온 것처럼 암호화폐와 핀테크를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청을 바꾼다. 청을, 조직을 바꾸겠다. 정부 조직을. 그런 나라가 일본입니다. 앞서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뭐 소프트뱅크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를 좀 이제 메이저급 어떤 그 회사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거래소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좀 이렇게 해킹을 당하고 보안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중소규모 거래소들이 좀 위협을 느끼긴 하겠죠. 반면에 거래소 이용하는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스위스 대표 증권거래소에서 암호화폐 지원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아, 참 앞서가죠. 한국 같으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뭐 증권거래소에서, 코스피에서 말하자면은, 코스피에서, 이런 걸 만들겠어요? 한국 거래소? 코렉스? 그런가요? 자, 증권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만든다. 스위스는. 이렇게 앞서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기존의 메이저 금융사들 혹은 제도권에서 이런 데 속속 암호화폐 거래소라든가 어떤 플랫폼에 속속 진출을 한다는 것은 청신호죠. 청신호. 좋은 뉴스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 월가 최대의 투자은행인 미국의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의 CEO가 바뀌었다 그러죠. 새 수상이 임명이 됐는데, 이 양반이 어떤 성향이냐? 보니까 암호화폐에 좀 친화적인. 그래서 데이빗 솔로몬. 야, 이름 좋네요. 데이비드.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솔로몬이 같이 들어가 있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쵸? 아, 이름 너무 좋네요. 데이빗 솔로몬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전 CEO가 36년 동안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퇴임을 하시고 새로운 세계 최대 거의 뭐 월가 최대의 IB죠. 투자은행의 골드만삭스 CEO가 새로 들어왔는데 이분이 바로 이 암호화폐에 좀 이렇게 친화적이다. 좀 젊은 분이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여러모로 어떻습니까?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라고도 불리는, 그 다음에 이런 그 블록체인 시장에 이제 좀 훈풍이 불어올 때가 되느냐, 뭐 그런 것을 좀 감지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반면에 뭐 블랙록이라고 하는 몇 천조를 굴린다나 그러나요? 얼마를 굴린답니까 도대체? 굴리는 돈이 뭐 어마어마하다 그러는데 거기는 또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을 뭐 전면 부인했답니다. 진출하는 것을. 아무튼 간에 좀 요지경이네요. 계속 차트 한번. 자, 마스터카드 있죠, 그죠? 마스터카드도 보면은 이 카드사 아닙니까? 신용카드, 그렇죠? 신용화폐의 어떤 대표 주자들, 비자 마스터카드인데, 이 마스터카드도 심지어는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어떤 기술 특허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미쳤습니까? 예? 캐시카우가 확실한데, 자기들 할 일을 하기도 바쁜데, 이 카드 회사가 뭐예요? 암호화폐 기술을, 그것도 암호화폐 거래소부터 개선 기술을 특허를 취득했다. 예산일이 아닙니다. 예산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아무튼간에 이렇게 여기도 보세요. Bank of America, Wells Fargo 은행. 아니 왜 은행들이 이런 그 BOA, Wells Fargo 이런 세계적인 은행들이잖아요. 자, 이런 거대한 은행들이 아니 왜 블록체인 특허를 취득하는데 경쟁을 하고 있냔 말이죠. 뿐만 아니고 뭐 중국의 뭐 공상은행, 그렇죠, 인민은행,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쪽에서 암호화폐와 핀테크 분야에서 뭔가 대변혁이 다가오는 건 맞습니다. 시장의 절대 강자로서 누군가 새로운 강자가 출현할 것이냐, 이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을 과연 차지하는 맹주는 누가 될 것이냐, 참 흥미로운 순간입니다. 자, 에이다까지 한번 찍어봤고요. 자, 이오스. 아, 이오스 아직 못 넘었죠. 보세요. 이오스 약간 좀 틀립니다. 자, 비트코인은, 에이다와 비트코인은 확실하게 매수 신호가 떨어졌는데, 일봉상. 골든이 났는데, 자, 이오스 보세요. 이오스 아직 못 넘죠, 여러분? 야, 어디서 밀리고 있나요? 요 라인에서, 슈퍼 트렌드 라인에서 절묘하게, 약 1, 2mm 차이로 지금 밀리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그 라인을 저항받고 있다. 뭐 하루 이틀 이렇게 가다 보면 넘어갈 가능성이 크긴 한데 이오스가 좀 그 라인을 아직 못 넘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 순위로 보고 계신데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더, 뜬금없이 아더가 이렇게 거래량이 폭발을 했네요. 어디 뭐 바이낸스 같은 뭐 거대한 거래소에 뭐 상장이라도 했습니까?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거래량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강력한 골든 크로스. 자, 그 다음에 스텔라 루멘. 저 비호건도 아주 좋게 보고 있는 스텔라 루멘. 발행 코인 개수가 천억 개가 돼서 조금 많긴 한데, 어떤 전문가분 말씀대로, 외국분인데요. 리플보다도 아마 시장을 더, 소비자의 시장이죠. 소비자의 시장. 그러니까 소비자 간의 어떤 금융거래,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서 어떤 플랫폼을 잠식할 것으로 가장 강력한 후보로 대두되고 있는 스텔라 루멘스. 엑셀네임이죠. 강력하게 지금 일봉상 골든크로스 났습니다. 그 다음에 트론. 예, 트론 아직 못 났네요. 보세요. 맞고 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제가 주식시장을 이렇게 면밀히 보면서 종가선 차트를 보는데, 제 그 동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종가선 그 차트가 라인이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있다. 그게 바로 생명선을 저렇게 맞고 떨어지는데, 트론도 지금 보시다시피 생명선 맞고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 라인 맞고 떨어지고 있어요. 아직 골든 못 나고 있습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암호화폐입니다. 트론. 중국계 코인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핫했던 파월레저. 호주 기반인 그, 코인인가요? 에너지를 P2P로 개인들이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어떤 그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코인인데, 뭐 호주의 전력 회사들과도 다수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파월렛죠. 월든 크로스 나와서 잘 가고 있고요. 크로스톨 코인, 예, 크로스톨 코인, 골든 크로스 나왔습니다. 이제 막 났네요. 2018년 7월 18일, 오늘이 아니고 어제네, 그죠? 어제 말미에 골든 크로스 나왔습니다. 이더리움이 약합니다. 이더리움이 여러분 보세요. 힘이 없죠, 여러분. 지금 이오스하고 이더리움이 좀 힘이 약해요. 왜냐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보시다시피, 자, 일봉상 여기서 데드가 났는데, 5월 22일 날 데드 나는 거 보이시죠, 여기? 그때 가격이 70만원대인데, 초반이요. 그리고 가격이 뭐 50만원이 깨졌었는데, 아직 골든을 못 내고 있다. 이 슈퍼 트렌드 라인을 못 넘어오고 있다. 일봉상. 자, 이더리움이 왜 이럽니까? 약간 좀 체면을 구기고 있습니다. 리플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리플도 마찬가지네요. 보세요. 이게 이 그림이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리플은 이게 뭐 증권으로 예를 들면 그 미국 그 증권 당국에서 이것을 그 정의를 내려버리면 리플은 크게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리플이라는 것은 중앙화된 어떤 코인이기 때문에 자칫 분산화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처럼 증권이 아니다 아는 뭐 어떤 보편 타당한 인식이 아니라 이 증권 당국에서 예를 들면 클레임을 걸 수도 있다. 니네는 이거 중앙 회사에서 관리하는 코인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딜 또 맞고 떨어지나요? 생명선, 생명선이라는 슈퍼 트렌드 라인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못 넘고 있습니다. S&T 어떻게 됐나? S&T 7월 2일 날 골든이 나가지고 튀고 있고요. S&T는 좋네요. 자, 스톰. 스톰 어떻게 됐나? 스톰도 골든이라고 그 위에서 튀었습니다. 룸 네트워크는 많이 갔네, 그렇죠? 보시다시피 일봉상 슈퍼 트렌드를 언제 한번 찍어드렸죠? 6월 28일 날 상장 이후 하락을, 대규모 하락을 하다가 슈퍼 트렌드 라인에서 저렇게 W자 급반등을 이뤄냈습니다. 152원이요. 그리고 314원, 15원까지 급반등을 이뤘다가 적당한 시점 밀렸다가 다시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셀리카요. 셀리카. 아, 이름이 약간 좀 너무 아시아적인데, 이렇게 좀 그 세련되지 못할까요?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약간 좀 뭐랄까, 너무 그 아시아를 못 넘는 수준의 이름 그 뉘앙스가 느껴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름에서. 자, 아무튼 간에. 자, 젤리카 아직 골든 크로스 못 내고 있죠? 못 넘고 있습니다. 이 라인, 슈퍼 트렌드 라인 못 넘고 맞고 떨어지고 있죠?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네, 이더리움 클래식이 각도는 좀 이렇게 밋밋하지만은 어때요? 먼저, 가장 거의 제일 먼저 골든을 내고 그 위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고. 자, 기프터. 골든 났고요. 별로 안 좋아하는 코인이고, 저는요. 이그니스, 이그니스가 오늘 좋네요. 16% 상승이 있네요. 네. 자, 보세요. 7월 3일날 골든을 강하게 냈다가, 여기 MA50선을 맞고 떨어졌다가, 적당하니 밀려서 다시, 전 거점 돌파했습니다. 네, 아, 요거 좋네요. 이그니스 좋네요. 이 사이드 체인인가요? 무슨 뭐, 저기 뭐, 예? 잘 모르겠네요. 자, 시아코인. 예, 지금 신나게 ASIC 마이너들이 돌아가고 있는 중국 우지안이가 만들어낸, 맞죠? 펌핑을 한번 줬다가 아직까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디 맞고 떨어지나요? 자, 요게 묘합니다. 예, 못 넘어요. 앞에 이렇게 떨어질 때도, 맞고 떨어질 때 보면 6월 8일인데, 예, 19원, 20원에 있는 슈퍼 트렌드 라인 근처에 갔다가 격렬하게 저항을 맞고 떨어졌죠. 그리고 바닥을 박박 키웠는데, 11원대에서 바닥, 그 다음에 11원 뭐 조금 초반대에서 두 번째 바닥 중반에서, 그리고 돌리는데 어디 맞고 떨어지느냐? 저항을 어디 받고 있습니까, 지금? 시아코인 한번 보세요. 슈퍼 트렌드 라인에 맞닿아 있습니다. 자, 퀀텀이요. 퀀텀도 재미없네요. 계속 밀립니다. 여타 코인들이, 예? 여타 코인들이 뭐 골든 시원하게 내서 지금 상승 추세로 돌아섰는데, 퀀텀 힘이 없네요.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특히 저 빗섬 거래소에서 거래가 많이 됐던
뭐 그래가지고 태생은 뭐 어디 싱가포르인가 뭐 저쪽인데 짝퉁 중국으로 좀 우겨가지고 중국에서 좀 인기몰이를 하려고 그랬더니 중국 애들이 이걸 안 좋아한답니다. 안 산답니다. 이제 그 진실을 알아가지고 이건 싱가포르 코인이지 예? 우리 차이나 코인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한국에서 마케팅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거 많이 올렸던 그 코인인데 지금 데드크로스 난 이후에 2만 원대 깨진 이후에 아직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 캐시 16일자로 골든크로스가 힘겹게 아주 힘겹게 났네요. 비트코인 캐시 이렇고요. 제로엑스요. 아 제로엑스 세이저 여러분 보세요. 탈중앙화 거래소 탈중앙화 거래소의 어떤 그 대표 주자 제로엑스. 아 여기 데드크로스 났다가 골든 났고요. 골든 이후에 내려와서 여기서 두 번째 바닥입니다. 한 890원대. 첫 번째 바닥은 680원대. 그렇죠? 이렇게 바닥 두 개를 해놓고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고점 상장 그 고점에 지금 다와 있는데 한번 맞고 떨어질 수도 있겠으나 아, 요 상장 고점 1500원, 1400원 한 중반대 넘어서면은 주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자기 상장 고가 돌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로엑스도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아, 요 고점, 자기 고점이 와 있기 때문에 요 마지막 고점 저거 넘어가면은 신고가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제로엑스요. 자, 골렘이죠, 골렘.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킬러 앱. 그렇죠? 첫 번째 뭐라 그럴까요? 킬러 앱인데, 뎁이라 그러나요? 뎁. 근데 힘을 못 쓰고 있네요. 전 세계 분산되어 있는 개개인들이 어떤 컴퓨팅 파워를 모아가지고 골렘이라는 코인을 주고요. 대가로 주고 그 코인을 뿌리고 그 대가로 개개인들이 어떤 컴퓨팅 파워를 취합해서 그것을 다시 누군가 산 사람에게 슈퍼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겠다. 뭐 이런 건데 맞나요? 힘이 없네요. 골렘이 살아야 이더리움도 살 텐데 골렘이 이러니까 이더리움도 못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네오 역시 요거는 이제 오리지널 뭐 중국의 모바일 기반 그렇죠 플랫폼 암호화폐죠. 근데 요것도 지금 힘이 별로 없네요. 골드는 나서 이렇게 슈퍼 트렌드 라인 위에서 저점을 형성하고는 있으나 과거의 명성에 비해서는 좀 많이 힘을 잃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트렌드의 변화가 좀 보이죠? 어떤 그 코인들이 거래가 많이 되는가? 그리고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요? 과연 돈의 힘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그 일본계 자금이 좀 이렇게 선호를 하는 코인들이 먼저 선발로 튀어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블락텍스요. 아, 네. 많이 올랐다 많이 떨어졌는데, 네, 역시 조금 얼마 전에 골든크로스가 나왔고요. 아, 지금 이제 사실 뭐 완전히 왕따 형태로 이제 가장 많은 주목을 받다가 대중들에 의해서 급속하게 잊혀진 코인 XEM이죠. 네임입니다. 많이 밀렸습니다. 골드는 냈고 7월 2일날 트렌드 라인 위에서 열흘 뒤에 돌렸습니다만 아직 상승 각도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힘을 많이 잃었네요. 네미요. 많이 밀렸죠. 순위에서도. 네미 아마 어디까지 갔나요? 10위 안에 있었지 싶은데 많이 밀렸죠. 코인마켓캡에 가보면은 예, 16위까지 밀려 있습니다. 예, 1조 9천억이네요. 시총. 자, 그 다음에 한국의 무슨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불렸던 자기네들 마케팅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이콘입니다. 아, 저는 뭐 거들떠도 안 봅니다. 솔직히. 그렇다고 욕하진 마세요. 왠지 믿음이 안 갑니다. 왠지. 아, 뭐라 그럴까요? 서양인들 있지 않습니까? 아,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왜 이렇게 동양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하면 이렇게 폼이 안 날까요? 믿음이 안 가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 한창 잘 나갈 때, 뭐, 페르난도 토레스, 뭐, 호날두, 메시, 그 외에도 슈퍼스타급 반열에 있는 그들의 플레이를, 전성기 때그 플레이를 보면은요, 베르캄프, 뭐, 그렇죠? 앙리, 뭐라 그럽니까? 이 사회자들이 폼이 좋다 이러잖아요, 폼이. 근데, 실제로 이렇게 그들이 한창 전성기 때 플레이하는 영상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우아하고요. 그 뭔가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그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움직임을 볼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폼이라 그러거든요. 폼이 좋다 나쁘다. 근데 이상하게 그 서양인들이 하는 비즈니스, 예? 하다못해 뭐 사업 설명을 하더라도 그네들이 하는 것하고 이상하게 이렇게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이렇게 아시아계들이 하는 것은 폼이 틀려요. 축구 선수로 따지자면은 폼이 우아하고 아름답지 못해요. 근사하지 못해. 아, 왜 그럴까요? 아이콘이 가격 떨어지는 거 보세요. 한번 펌핑 있었으나 상장 이후에 트렌드 라인 하향 돌파했습니다. 데드크로스 난 이후에요. 4,000원 밑에서 많이 밀렸습니다. 아직 뭐 트렌드 라인하고 갭이 멉니다. 물론 뭐 저가 가격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좋게 보고 슬금슬금 주워 담는 사람도 있겠으나 힘은 약하다 아직. 머큐리, 뭐 온톨로지. 아, 온톨로지도 많이 밀리죠. 제가 이 팔기 잘했죠. 요거 그만 원대 였었는데 제가 사고 팔고 할 때는 이 업비트에 상장하는 거 보고 바로 버렸거든요, 저는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상장하자마자 반동가리 이상이 나버렸네요. 스팀 골든이 나 있고 그 위에서 바닥 다지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역시 힘은 없습니다. 아인슈타이늄 별로 힘 없고요. 골드는 났으나요. 스팀 달러 맞고 떨어지죠. 보세요. 자, 이 종가선상 지금 어딜 맞노? 일단 여기 MA50을 맞고 데드크로스가 났고 이 생명선으로 볼수 있겠죠. 주식하고 비슷해요. 여기서 맞고 떨어졌더니 줄줄줄줄 그때 가격이 한 3천원 가까이 되는데 많이 밀리죠. 3분의 1 동가리 이상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힘겹게 돌렸더니 이번에는 뭐가 있어요? 트렌드 라인이 맞고 있네. 거기서 탁 맞고 떨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정확하게 맞고 떨어 한 번이 아니 두 번이에요. 여기 7월 6일 날 한번 맞고 떨어졌고 또 맞고 떨어질 태세입니다. 머리에 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메탈, 뭐 스트라티스, 현존하는 가장 강력하고 빠른 플랫폼이라고 불렸던 스트라티스가 왜이 모양이 됐나요? 네. 대중들의 관심은 우리가 알수 없는 겁니다. 자, 시린 토큰. 네, 요것은 트렌드 라인이 안 나오네, 일봉상이요. 자, 그러나 보시다시피 4시간상 트렌드 라인 골든 크로스가 났던 때가 여기인데 언젠가 하니 6월 30일입니다. 언제 한번 찍어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4시간 골든이 난 이후에 트렌드 라인을 그 위에서 놀죠. 꼭지점 아래로 향한 꼭지점이 여기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밟고 있고 계속 저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뭐 모양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좋습니다. 시린 토큰이요. 전용 단말기를 만들죠. 스마트폰 단말기요. 이 암호화폐 그 하드웨어 왈렛이 내장되어 있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트렌드를 자기네들이 만들려고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갈 텐데요. 하드웨어 사업까지 같이 한다면 자금이 충분한가요? 모르겠습니다. 자, 모나코 골든 나서 트렌드 라인 위에 있는 MA50 라인에서 반등을 주었습니다. 요거 전고점을 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웨이브. 모나코는 비자카드하고 뭐 제휴해가지고 전 세계 비자카드 가맹점에서 암호화폐 선불카드를 이용해서 모나코 카드라고 하죠. 결제를 하는 것을 시연을 했는데 그게 뭐 모르겠습니다. 진짜인지 페이크인지 모르겠어요. 웨이브 골든 못 나와 있습니다. 비트코인 골드 힘없고요. 아직 보세요. 비트코인 골드 어디 맞고 떨어지나 일봉상이요. 슈퍼 트렌드 라인 맞고 떨어진다. 못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하는 코인 중에 하나인 폴리메스. 폴리메스가 앞으로 올해 큰 사고를 칠 가능성이 제로엑스와 더불어서 가장 크다고 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골든 나서 이렇게 바닥을 두 번째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아직은 대중들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도 없고 이게 뭔지 모릅니다. 이름도 생소하고요. 과연 폴리메스가 제2의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을 형성할 것이냐? STO. 그렇죠? 시큐리티 토큰이죠. 시큐리티 토큰 어퍼링. 그 전성기를 이 폴리메스가 열어제낄 것이냐. 또 하나 있죠. T0라고. 아직 상장은 안돼 있습니다. 한국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오미세고, 골든 아직 못 냈습니다. 오미세고 SBI가 투자 많이 했는데 힘이 없네요. 아크. 네. 아크는 위에 올라왔으나 역시 힘 별로 없고. 자, 어거 보세요. 이거 뭔가요? 도박코인이죠. 도박코인이라고 하대요. 홀짝 게임, 홀짝금 맞추는 그런 뭐 비슷한 코인인데 힘없네요. 힘이 없습니다. 맞고 떨어집니다.
소리지. 예, 역시 밑에 있고요. 버트코인, 예, 버트코인 이제 비로소 힘겹게 예, 골든이 났는데 역시 거래량이 안 실립니다. 라이트코인, 예, 아 완전히 밑에 놀고 있죠. 힘 없습니다. 라이트코인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뭐 스스로 비트코인이 금이라면 우리는 은화다 뭐 이렇게 예, 부르짖던 그 기사는 어디가 버리고 아직 골든을 못 냈노. 잡코인들도 골든이 나서 일봉상 올라오는데 이라고 있습니다. 코모도 마찬가지고 피벡스 예, 마찬가지고요. 디크레드 예, 디크레드 골든 예, 좀 가파르게 7월 16일날 그래도 냈네요. 디크레드는 추종 세력들이 많더라고요. 최고라는 세력도 꽤 되고요. 특히 저기 남미 쪽 브라질 같은 데서는 이거 펜칭이 상당히 두꺼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리스크 예, 리스크 이더리움을 잡겠다고 했던 예, 뭐예요? 아, 플랫폼 베이스인데 야 이거 참 말이 아닙니다. 최민이 대쉬 예, 대쉬 지금 예, 저항받고 있죠. 트렌드라인 예, 대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네요. 모네로 지캐시 완전 바닥이 예, 꼴찌입니다. 꼴찌 거래량이 지캐시 모네로 대쉬 이 전부 뭔가요? 프라이빗 코인이죠. 왜냐면 일본에서 프라이빗 코인을 거래소들에서 밀어내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메이저 거래소들에서 정부 압력을 받는지 금융당국의 압력을 받아서 이 추적이 불가능한 저런 코인들은 점차적으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안 실리는 것 같아요. 무서워서 어디 올라타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될지 상장 폐지인데 물론 뭐 상장 폐지된다고 없어지는 건 아닌데 거래소에서 거래할 방법은 있으나 그래도 인기가 사그러들 수 있겠죠. 이 거래량이 그걸 얘기해 줍니다. 대시가 1억 2천만 원, 모네로 1억, 지캐시는 1억도 안 됩니다. 거래량이 1000억을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 뭐예요? 거래량이 1억이 안 돼 하루에. 예, 완전히 찌그러졌네요, 그렇죠? 자,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어느저 이래서 시잘대기 없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보여지는 슈퍼 트렌드 라인 보조 지표와 그다음에 상장되어 있는 원화 마켓의 암호화폐들의 어떤 일봉상. 이렇게 골든이 나 있는가 안 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아, 자, 뭐 개미들에게 좀 봄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이든 아니면 코인마켓이든요. 네, 좀 올 한 해 좋은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코인마켓에서는 뭔가 모종의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는 것 같아서 일견 조금 다행스럽긴 합니다. 자, 힘을 한번 내시고 기대를 조금 가져보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뜨거운 여름에 건강 유념하시고 댁내 두루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배우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